장 51. 피지라는 바람. 분산케 하는 바람으로 맹세하며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구름으로 맹세하며 순항하는 배로서 맹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을 분배하여 주는 천사로서 맹세하노니 실로 너희에게 약속된 것은 진실이라. 심판이 곧 오리라. 완전한 궤도를 가진 하늘로 맹세하나니 실로 너희는 일치하지 않는 논쟁을 일삼는 자들이라. 진실로부터 멀어져 현혹된 자 마찬가지로 유혹되노라. 거짓하는 자들 위에 저주가 있으리니 그들은 혼란의 홍수 속에서 무관심했던 자들로 심판의 날이 언제 오느냐라고 물음에 그들이 불지옥에 들어가 태워지는 날이라. 이 벌을 맛보라. 너희가 서둘러 재촉했던 것이라. 그러나 위로운 자들은 셈이 있는 천국에서 거주하며 주님께서 부여한 은혜 속에서 기뻐하나니 이는 그들이 위롭게 살았기 때문이라. 그들은 밤에도 많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른 새벽부터 그가 가진 재산 중에서 필요로 한 자와 요구하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몫을 베푸는 자라. 대지 위에는 믿음이 확고한 자들을 위한 예증들이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도 있거늘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늘에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며 또한 너희에게 약속된 것도 있노라. 하늘과 대지의 주님으로 맹세하사 이것은 너희가 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라. 아브라함의 존경받는 손님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냐. 그들이 그에게 평안하소서라고 인사하니 그도 평안하소서라고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인사하더라. 그때는 재빨리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그것을 그들 앞에 놓으면서 드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더라. 그들이 먹지 아니하자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였노라. 이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에게 총명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더라. 이때 크게 웃으며 그의 아내가 다가와 그녀의 이마를 때리며 늙고 부림의 여성이 애를 갖는단 말이오 라고 말하매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으니 실로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대답하였더라. 그가 사자들이여 당신들 위 용무는 무엇입니까? 물으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죄악에 빠진 백성에게 보내어져 그들 위에 차르게 돌을 빗발처럼 보내니 그것은 죄지은 자들에게 주님의 표시가 적혀 보내진 것이라 하더라.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었던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정 외에는 어떤 무슬림도 발견치 못하여 무서운 징벌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해 그곳에 예증을 남겨두었노라. 모세의 이야기 속에도 예증이 있나니 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명백한 권능을 주어 파라오에게 보냈노라. 그러나 그는 그의 군대와 더불어 외면하며 그는 마술사인가 아니면 미친 자인가 라고 말하였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의 군대를 포획하여 바다 속에 던졌음에 그에 대한 비난은 당연했더라. 아드의 백성 속에서도 예증이 있나니 보라 하나님이 그들의 개 파멸의 바람을 보냈으니 바람이 불었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겨진 것 없이 재처럼 파괴되어 버렸더라. 사무드 백성 속에서도 예증이 있었으니 보라 잠시 동안 향락하고자 하였으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음에 지켜보던 징벌의 광음이 그들을 멸망케 하였더라. 그들은 일어설 수도 없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었노라. 그들 이전에 노아의 백성도 그랬으니 그들도 사악한 백성들이었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사 권능과 능력으로 높이 두고 넓게 두셨으며 대지를 두대 넓게 펼쳤으나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졌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자웅을 두었으니 이로하여 너희가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그러므로 서둘러 하나님께로 오라. 실로 나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낸 분명한 선지자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 실로 내가 그분으로부터 너희에게 온 분명한 선지자라. 그들 이전에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왔으되 그들 또한 그는 마술사여 아니면 미친 자라 말했더라. 그들이 서로에게 상속한 유산이라도 된단 말인가? 실로 그들은 오만한 백성들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문책받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그대의 메시지를 가르치라. 믿는 신도들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를 부양하길 바라지도 않노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힘의 주님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는 수여자이시라. 죄지은 무리는 그들 동료의 무리와 유사한 벌을 받노라. 그러므로 나에게 서둘러 구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약속받은 그날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